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네, 포스코 ICT. 몇 숟갈 비중은요? 9,920원에 30%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충전기 때문에 사셨어요? 예, 그 뭐 네. 어제 내가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수급이 네. 좋고 네. 외인이 많이 사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고 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로봇 사업을 또 다시 시작한다고. 네. 그 이런 아,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근데 지금 선생님은 다 좋은 것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한테요. 예?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요. 예. 내가 높게 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내가 가격이 추격 예. 따라가서 지금 매수하신 거잖아요. 9,900원 높은 가격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주식 심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아까 좋은 거면 7,000원짜리에서 7,500원짜리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았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잖아요. 예. 그때 또 네. 그때로 내가 이걸 네. 그게 관심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 올라가는데. 네. 그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있어서 예. 좋은 이슈거리는 주가의 선반영이라 그래요.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예. 높은 곳에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하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높게 예. 팔려면 내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급등은 급락을 만들어요. 세상 이치가. 강하게 올라간 건 강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격의 위치가 높은 자리에서 샀냐, 낮은 곳에서 샀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높은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내가 냉정함을 예. 유지하지 않고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걸 밑에 샀으면 그렇게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팔 생각을 하고 있지,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위쪽에서 사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위가 뭐지? 라는 것만 먼저 찾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윗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예. 윗꼬리가 많이, 길게 예, 많이 밀렸어요. 이제.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거 왜 예. 많이 밀렸겠어요? 매물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주식을 할 때는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고 뭐 예. 1 더하기 1은 뭐 2라고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계속 물려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흔히들. 그럼 이때 예. 어때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야채하면 내가 경우는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매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어올 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번 슈팅 들어오면요? 아, 슈팅 들어오면 팔아요. 예, 그게 좀 윗꼬리 소양봉이라고 이 양봉 안 들어오면 밀렸다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예. 자리에서는 빨리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한 번 더 들어오면 위쪽으로 예. 좀 팔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예. 좀 높은 가격에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알겠죠? 이 재무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이거를 네. 한 중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중기로 보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니, 예. 중기. 중기요. 예, 예. 중기라면 하면 앞으로 6개월 후 뭐 앞으로 한 하반기 뭐 이렇게? 예, 3, 4개월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장기 투자 하지 않아요. 주식을 장기 투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컨설팅하는 것도 주식은 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장기 투자는 우리나라가 좀 안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세 추정이라 그래요. 오늘 시세가 나면 내일 시세가 나고 내일 모레가 시세 나는 거 찾아오는 거라 제가 보는 관점에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